법인카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통 전문 변호사인 그 정경일 변호사님 모시고 교통사고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시청역 역주행 사고 그리고 뭐 휴가 그다음 김오중 뭐 음주운전 어떤 부쩍 교통사고 관련된 뉴스가 많습니다. 일단은 먼저 오늘 저희가 뉴시스가 입수한 그 원본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일단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 2월 23일입니다. 새벽인데 이 중북 내륙 고속도로 이 충주 방향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비가 오는 상태인데 뭐 앞에 차량도 없고 해서 이 운전자가 이 제보자죠. 네네. 그 블랙박스 상향등을 좀 쓰고 켜고 이제 달리고 있는데 네네. 저쪽 건너면서 갑자기 레이저 빔이 날라오죠. 네네네. 예, 이게 갑자기 본인은 이제 상향등을 켰다고 저게 그렇게 비치진 않을 텐데 네네. 예, 달려오는 그 아마 화물차로 보입니다. 화물차에서 많이 그렇죠. 예, 저게 레이저 빔을 의도적으로 본인한테 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제보하시는 분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여쭤보니까 아니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지나가 버려가지고 알 수도 없죠. 예, 이게 번호판 인식이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뭐 신고도 못하고 결국에는 뭐 저러고 끝나고 말았답니다. 차별도 못하고. 네, 하소연을 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제보를 해준 건데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습니까? 네, 사실 자주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이 있으면 상향등, 하향등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안 됩니다. 네네. 특히 가로등 없는 고속도로 야간에 또 높이가 같으면 보통 이 중앙선에 방향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방향망 때문에 서로 마주보는 차의 뭐 불빛이 간섭이 안 되는데 네. 이 눈높이가 낮으면 특히 대형 화물차 높이 있다 보니까 시야가 맞은편의 차가 상향등을 켠다. 이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거슬린다고 좀 힘든 것도 많이 토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의하는 표시로 여기까지도 하는 행동 보이는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상대방을 안 되죠. 레이저 빔 저거는 분명히 좀 쏜 것 같거든요. 네, 상대방을 맞아요, 맞아요. 보라고 보통 저런 상황에서 경적 울리고 상향등 켜고 네. 급기야 과거에 어떤 영상들 보면 생수병까지 투척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이제는 그런 부분 떠나가지고 레이저 포인트로 이렇게 본인도 한번 당해보라라는 네. 항의성인 것 같은데 이게 말이 항의성이지 어떤 물건을 쓰냐에 따라서 항의가 아니라 또 다른 범죄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저거는 그러면 화물차 운전자가 네. 미리 준비한 거군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죠. 네. 오면 제 켰어? 네. 그래서 바로 쏴서 레이저 공격을 네. 한 거군요. 맞습니다. 또 이 당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은 뒤늦게라도 아는데 뭣도 모르고 당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 저러지? 왜 소리치지? 왜 상향등을 켜지? 잘 모르시는데 특히 야간에 이 고속도로에서 상향등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도 필요합니다. 아니, 보통 그 화물차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 이런 것 때문에 네. 레이저 장치들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게 불법 부착물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를 손에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부착을 했다. 그러면 차에는 등하 장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 전조등, 방향 지시등, 뭐 비상점멸등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 어떤 등하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설령 이러한 뭐 불빛 자체가 튜닝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개조를 해가지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튜닝이 최근에 많이 좀 느슨해졌다라고 하지만 눈을 부시게 할 정도의 조명 장치는 애초에 튜닝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어기게 되면 네.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처벌 좀 세네요. 예. 네네. 지금 방금 전에 블랙박스 그 화면 보셔서 알겠지만은 중앙 차로에 이렇게 예. 나름대로 높이가 있습니다. 이걸 그렇죠. 방현막이라고 합니다. 방사방에서 네, 오는 불빛을 막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는데 이 승용차, 승용차끼리는 그걸 막는데 좀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높낮이가 안 맞으면 이게 높이가 좀 차별이 있는데 이게 고의성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네, 이 상향등 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냐 과실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앞차에 뒤를 따르는 경우거나 아니면 차와 마주보고 갈 때는 네. 이 전조등을 밝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낮춰야 되고 네.
잠시 꺼야 됩니다. 이런 부분 어기게 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2만 원 또는 과태료 3만 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네네. 물론 이러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일부러 하지 않았다, 네. 뭐 고의로 했다 하더라도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또 다른 항의 표시를 한다. 하지만 이거는 같은 정도가 아닌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그 부착된 게 아니라 손으로 들고 네. 직접 이렇게 이렇게 쏜 것 같거든요. 레이저 네, 빔처럼 네, 네. 이렇게 고의적으로 손으로 쥐고 쏘는 행위 네. 이거는 처벌 대상이 됩니까? 부착하는 것 자체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그렇다고 손에 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레이저 포인터가 종류별로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뭐 시야 방해할 정도일 경우도 있겠지만 등급에 따라서는 눈이나 피부까지 손상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눈을 손상시킨다면 실명이에요. 네. 중상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예. 피부 손상, 단순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도구 자체가 맨주먹이 아닌 어떤 도구인데 이러한 도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거든요. 칼이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칼 들고 항의 표시를 한다? 본인은 그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위협으로 느끼거든요. 그건 뭐 살인미수에 가깝게 네, 그렇죠. 엄하게 처벌되죠. 항의를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네. 이거는 단순 상해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네, 그렇죠. 되죠.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레이저를 뭐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경우에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등급이 있군요. 네, 4등급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등급 같은 경우에는 시야 제한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강한 등급, 가장 강한 등급,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시야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 눈을 손상시키고 피부까지도 손상시킵니다. 아. 풍선, 성냥 같은 것도 불 나게 하고 터뜨리게까지도 합니다. 아, 그 정도로 강합니까? 네.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차 대 차 문제지만 네. 이게 아니라 항공기에도 비치기도 하거든요, 진짜? 사실. 네. 또 언론에 보다 보니까 아니, 축구장에도 축구 선수에게까지 비춰가지고 그거한테 논란이 됐었죠. 네.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뭐 장난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시력 손상까지 가다면 어떻게 처벌이 더 엄하겠죠? 그렇죠. 먼저 정도로 한번 나눠서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 단순한 레이저 포인트로 어떤 시야 방해만 했다. 이건 뭐가 문제 되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시야를 방해하는 레이저를 비췄다. 이러면 이게 유형력의 형사입니다. 그러면 폭행죄에 해당되거든요. 이 문제는 또 운전자에게 이렇게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네네. 이 부분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고요. 또 부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유형력의 형사가 아니라 실명까지 왔다. 아니 눈에 손상을 줬다. 네. 이러면 상해죄에 해당되는데 그 대상이 운전자입니다. 네네. 그러면 형법상 상해죄가 아니라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상해죄에 해당되는데 더 엄히 처벌하는 거죠. 네. 벌금형 없습니다. 3년에서 30년의 징역형이 처해집니다. 바로 그냥 실형이네요. 네. 합의해도 집행유예 선고되는 게 가장 최선의 결과인 것이고 합의 안 되면 실형받을 가능성도 많죠. 뭐 레이저 테러 혹은 뭐 레이저 빔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축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변호판 식별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예, 사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네. 이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 번호판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데가 대부분 가로등이 없는 곳이거든요. 네. 고속도로예요. 네. 또 이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또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론에서 좀 알려지든가 아니면 그 운전자들의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보 주신 분도 사실상 뭐 처벌을 못하고 저희 언론에 하소연하는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례가 레이저 네. 쏘는 행위가 뭐 외국에도 있을 텐데 네. 사실 이게 최근 우리나라에서만 불거진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미 있어 왔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문제 제기되고 있는 단계라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뭐 기차, 항공기, 특히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위해서 레이저 포인트를 비춘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은데 레이저 미스 유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미스 유즈, 예. 오남용, 네. 네 그렇죠. 레이저 오사용법이라고 네. 별도로 만들어져서 예.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은 무제한으로 처할 수 있도록 개별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법에 따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또 벌금이 25만 달러의 벌금형까지 거의 뭐 3억 원 이상인데 네. 어. 물론 뭐 사안이 경미하면 최대한의 형이 처해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이미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경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레이저 공격 혹은 보복 공격 이런 거 좀 엄히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정 변호사님이 첫 번째 사례 보셨는데 네. 뭐 법인카드 선택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대방 트럭 운전자 네. 지금 뭐 지금 잡히진 않았고 신고가 안 돼서 네. 뭐 실제로 수사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 운전자가 만약에 그 입건이 돼서 처벌이 된다면 처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처벌이 가능성이 높다, 네. 녹색, 좀 어렵다, 빨간색. 이 사건을 단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처벌될 가능성이 많다. 네, 노란색으로 예, 네. 선택하셨습니다. 네. 네. 이 운전자들은 사실 그냥 단순한 항의 표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사실 뭐 크게 사고가 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지만 네. 일단 분명한 운전 방해 요소가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좀 처벌 가능성이 한 75% 정도로 네. 보시는 거네요. 예, 네, 보통 이제 폭행죄라는 것이 누굴 때려서 다치지 않으면 그게 폭행이라 그러는데 빗맞아도 폭행이고요. 소리를 크게 질러도 폭행입니다. 아, 네. 또 이렇게 시야를 방해하려고 빛을 비춘다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됩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보셨고 두 번째 보복운전 관련된 거 저희가 또 네.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또 한번 보시죠. 네. 네, 이거 또 한밤에 찍은 영상입니다. 네. 이게 뒤쪽 블랙박스. 아, 이거 상향등을 바로 네. 택시가 바쪽 상향등을 뭐 확연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인데요. 밤중에 이제 운행을 하고 가고 있는데 네, 반대편에서 불을 뭐 그냥 아 저게 레이저 아 저게 뭐냐면은 저게 그 백미러에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네, 백미러 네. 자기 운전 백미러를 보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불빛을 비춰가지고 네, 핸드폰 불빛으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뒤를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아, 저런 경우도 있군요. 핸드폰 불빛이 상당히 밝네요. 저만큼 밝은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저 정도 돼도 진짜 반짝반짝 운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저 정도면 이거는 운전에 지장이 있겠는데. 네, 네. 아니,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확실한 목적 의식적으로 뒷 운전사에게 방해를 주거나 하여튼 영향을 미칠 영향으로 저걸 의도적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운전하다 보면 보행자들은 저런 행동 안 하거든요. 그렇죠. 하다못해 저하고 부장님하고 걸어가더라도 생판 모르더라도 부딪히면 서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서로 말도 하고 표정도 있고 의사표현이 잘 되니까. 네. 근데 운전할 때는 이게 의사소통할 만한 도구가 없어요. 네. 도구가 없다 보니까 저런 행동까지도 하는데 네. 결국 이러한 불빛을 비추는 것 자체가 네. 본인은 의사표현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항의가 아닙니다. 유형적 행사로 접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뒤를 따라가면서 의도적으로 켰다. 그렇죠. 그럼 고의든 과실이든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유형적 행사로 폭행죄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케이스도 우리 변호사님 카드 선택 한번 해보시죠. 네네. 두 번째 그 상향등 하고 그다음에 그 백미러를 이용한 네. 신종 수법인가요? 아무튼 이 핸드폰을 네. 이용한 역공격 네. 처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 또 노란색입니다. 역시 네. 뒤를 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을 선택해 주시죠. 네. 사실 이런 보복운전 네. 형사 사건화 되었을 때 판단자에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네.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 경찰관님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기도 하고 1차적으로 판단하니까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사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영상을 보여주고 이거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같이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된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또 안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노란색을 들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결국 경찰, 검찰, 법원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네. 아무튼 뭐 요즘 교통 관련된 이슈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운전은 인격이라고 합니다. 차 창에 가려져서 본인이 숨겨져 있다고 해도 운전하는 방향이나 좌회전 깜빡이 이렇게 우회전 깜빡이 켜고 이런 여러 가지 운전 행위만 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우리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저희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운전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카드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